안녕하세요, 리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글씨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제가 드디어 유튜브 구독자 4,000명이 되었습니다. 캘리그라퍼로는 2011년부터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반년 정도 되었는데요. 아직은 어렵고 생소한 캘리그라피라는 분야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고 재밌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반년 전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항상 잘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캘리그라피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뉴스를 재밌게 전달하는 리노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크리에이티브한 생활을 위해 알찬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리노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오늘은 리노TV를 구독하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캘리그라피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물론 캘리그라피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프로크리에이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캘리그라피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크리에이트라는 프로그램이 그림을 목적으로 나온 프로그램이라 캘리그라피, 특히 한글을 쓸 만한 브러쉬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에서 직접 쓰고 있는 브러쉬를 무료로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캘리그라피 브러쉬입니다. 캘리그라피 브러쉬는 제가 직접 제작하였고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붓펜의 모양을 기반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필압이 세밀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한글의 필압을 표현하기 좋고 세련된 글씨를 쓰기에도 좋은 브러쉬입니다. 이 브러쉬는 한글뿐만 아니라 영문을 쓰기에도 좋은 브러쉬인데요. 캘리그라피 브러쉬로 한글을 쓰고 싶다면 브러쉬 설정창의 유선형 수치는 20%에서 30%로 맞춰주시고 영문을 쓰고 싶다면 80%에서 100%로 맞춰주시면 쉽고 편하게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캘리그라피 브러쉬 다음 드릴 것은 연필 브러쉬입니다. 연필 질감을 가진 매력적인 브러쉬이며 필기를 하기에도 좋은 브러쉬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브러쉬를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작은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캘리그라피 작업을 위한 브러쉬를 항상 직접 제작하고 있는데요. 쌓인 브러쉬가 이만큼이나 되네요. 앞으로 제가 어떤 계기로 브러쉬를 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브레인스토밍으로 브러쉬를 구상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브러쉬 소스는 어떻게 얻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드는지를 컨텐츠로 만들면서 브러쉬 공유도 하는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리노가 만드는 브러쉬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브러쉬는 영상 설명란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브러쉬를 배포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로운 수정과 주변에 홍보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 브러쉬를 재판매하거나 수익을 얻는 것은 안 하실 거라 믿고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리노의 프로크리에이트 작업 과정, 그리고 브러쉬가 궁금하시다면 리노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리노TV를 구독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하며 아트워크 제작 영상을 끝으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